경이로운 소문 자타공인 개극해, 괴력 원출 가모타, 웹툰 원작과 드라마에서의 설정 차이 세 가지 알아볼게요. 첫째, 머리색. 웹툰 원작의 가모타는 한국 카운터 A팀의 탱커입니다. 그는 카운터들 중 제일 근력이 좋아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요. 카운터들의 공통적인 스킬인 기억을 지우는 일은 아직도 서툴러 능력을 쓰고 나면 몇 달치 기억을 통으로 없애곤 했죠. 모탁은 험악한 인상에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꼬불꼬불한 금발 머리는 참 인상 깊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가모탁은 원작처럼 노란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무식한 성격에 중간중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 개그캠은 똑같았지만 노란 머리 설정이 빠져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모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며 진중한 모습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 흑발로 묘사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었죠. 둘째, 참규유. 원작의 가모탁은 작품 초반 일진 패거리와 싸우는 소문이를 말리러 갑니다. 소문인 이성을 잃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진들에게 카운터 능력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탁이 이를 저지했죠. 동시에 소문이에게 이런 양아치들을 야무지게 참교육하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그는 카운터의 힘으로 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얇게 오랫동안 매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와중에 양아치 무리의 리더인 중규가 또 나대다 모탁에게 탈탈 털리게 되죠. 반면 드라마에서 가모탁은 자신의 손으로 참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까칠 도도한 하나가 해줬는데요. 거둥거리는 중규를 살짝 걷어차며 정말 얇게 살살 매기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죠. 셋째, 인터뷰. 원작의 가모탁은 작품 후반 모든 사태의 원흉인 빌런 신명휘, 조태신, 노한규에게 가모탁 시그니처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고발하기 위해 자진해서 TV 인터뷰도 찍어내며 공중파에 데뷔하는데요. 이때 모탁 아저씨 참 귀여우면서도 매력 지렸다 생각했죠. 반면 드라마에선 목소리로만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모탁은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인터뷰에선 목소리 변조까지 더해졌지만 그의 말투와 사용된 실루엣을 통해 누가 봐도 모탁 아저씨였던 것